유럽 의회 선거에서 예상대로 우파가 약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 정책의 후퇴 또는 정지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주요국과 글로벌 빅테크는 지금 AI 열풍으로 인해 전력 확보가 시급하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더라도 다른 뭔가를 찾아야 하는데 바로 이것을 원자력, 원전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수출 이후 모멘텀을 찾았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럴까요? 오늘은 유럽이 보내는 시그널,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대로 유럽의회에서 우파가 약진했다라는 소식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 그리고 러우전쟁에 따른 에너지 불안, 친환경 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등으로 이번에 반환경, 그리고 반이민을 내세운 우파가 약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면 녹색당의 의원이 18명 줄 때 우파 관련 정당은 지금 의원 수가 다 늘어난 것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린래쉬, 그린과 백래쉬, 반발을 합친 용어 그린래쉬가 지금 부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발언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유럽의회 제1당을 굳힌 유럽 국민당 대표가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방침은 실수였다라면서 친환경 정책에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들 발언들 했고요. 또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려는 유럽 그린딜 정책에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는 유럽 대학원 교수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즉, 이런 발언들을 살펴볼 때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겠다라던 계획,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모멘텀이 약해지더라도 원전 모멘텀은 유지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 강하게 있는데요. 왜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탄소 에너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AI 열풍으로 전력 수급 이슈가 대두되면서 원전이 탄소 중립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원전으로 회기 또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주요국들, 빅테크의 이슈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스웨덴 모두 다 함께 원전으로의 회기 또는 투자 확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프로젝트 관리 및 공급 워킹그룹을 최근에 신설하기도 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라파워 등 빅테크들도 계속해서 원전과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내고 있는데요.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스타트업이 되겠죠. SK가 투자한 원전 혁신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미국의 첫 4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하는 데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6월 10일 날 착수를 시작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세계 원전 발전 추세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2010년 정도에는 이 원전 발전 추세 조금 줄어드는 듯한 모습들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전후로 다시금 원전 발전량이 늘어나는 모습들도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4년 전력 산업 기반 조성 사업 시행 계획 올해 1월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역들을 지금 다 정리를 해놓은 차트가 되겠는데요. 약 2조 1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정책 지원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 이 중에 신규 편성된 전력 지원 예산 중 90%가 모두 원전에 지금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함께 보실까요?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5월 31일 발표됐으니까 얼마 안 된 발표가 되겠습니다. 2038년까지 최대 3기의 신규 원전 신규 건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신규 건설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7차 전기본 이후 약 9년 만에 새롭게 신규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요. 2035년부터는 소형모듈 원자로 투입 계획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원전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지금 11차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원자로의 발전 비중을 35.6%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원전에 관심을 두고 있고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만큼 이런 기대감들이 실제 실적이나 주가에도 찍힐지 저희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과거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수출 이후 모멘텀이 장기로 이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이렇게 아랍에미리트의 한국형 원전을 처음으로 수출한 이후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 오름폭이 꽤 오랫동안 유지됐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도 지금 글로벌 원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럼 그 기업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 체코가 가장 임박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체코가 6월, 7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연말에 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이 이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집트 경우에는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이미 따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프로젝트에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수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과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저희가 기대해볼 요인들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관심이 원전 관련주에 쏠릴 수밖에 없겠죠. 어떤 관련주에 특히 주목을 해야 할까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관련주로는 가장 시가총액이 큰 무거운 종목이 되겠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도 올해 아직까지는 다른 종목에 비해 크긴 하지만 제일 크진 않는데요. 23% 가까운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한전기술, 한전KPS, 우진엔텍, BHI 그리고 일진파워까지도 모두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가운데 우진엔텍과 BHI는 각각 77.6%가량 그리고 31.61%로 꽤 큰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주 모멘텀에 관련주들이 주가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조정이 있을 때 담아보는 것은 어떨지 관심 목록에 체크를 해두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싸인이었습니다.